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익산교회 김동우입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힘드시죠? 오늘 이 시간하고 이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인데요. 힘들지 않게 해드려야 될 텐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듣다 보면은 금방 또 시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하계 수양회 2차에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영혼들,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경이 믿어지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내일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29절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고 또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두 시간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첫째 시간은 어제 저녁의 말씀은 인생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고달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고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죠? 네. 예, 핵심을 잘 짚어야 됩니다. 예,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걸 잘 짚으셔서 이해가 되어야 믿어집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배운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사람은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과 영혼이 있는데 몸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영혼.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거죠? 예. 알면서 대답 안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아무 기초적인 것을 물어보냐 그러실 텐데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 하여간 유치한 질문이라 할지라도 대답을 잘 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하여간 유치하다고 생각해도 대답을 좀 잘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살았던 첫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박탈당했습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할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냐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죠. 그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너무나도 죄악이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한번 이 세상을 싹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싹쓸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싹쓸이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다? 그렇죠.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 그런데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가 다 짝꿍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세 아들, 남자 네 명이니까 짝꿍 몇 명이에요? 네 명. 그럼 총 몇 명이에요? 그렇죠. 여덟 명. 여덟 명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싹 물로 쓸어버리는데 그들은 순종하니까 어때요? 구원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도록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어때요? 그대로 다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된 거잖아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사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이 여덟 사람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다시 또 이 세상에는 인간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럼 그들은 또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져 살아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모여 살기를 좋아하고 흩어져 살아라 했는데 모여 살고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역사를 전환시키는데 그게 바로 무슨 역사냐면은 이 세상 중앙에다가 한 민족을 선택을 하시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므로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시조가 아브람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브람을 불러서 아브람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근데 이 이스라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예요?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려면은 큰 민족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작은 민족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똑똑하셔. 작은 민족을 선택을 해야 기적을 나타낼 수 있죠. 작은 민족하고 큰 민족하고 싸워서 대개 사람들은 큰 민족이 이길 것을 예상을 하는데 아니 작은 민족이 큰 민족을 때려 눕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서 그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시고 기적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그 민족으로 선택하셨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고 성경 보고 성경 보고 이스라엘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걸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배워보면은 모두가 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오전에 좀 배웠는데 아브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람 이삭 야곱 야곱이 열두 아들 낳아가지고 열두 지파가 되고 그 열한 번째 아들이 저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예? 너무너무 고역에 시달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는데 전부 기적의 역사예요. 예?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홍해 바다를 그냥 바람으로 쫙 가르고 건너가는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복을 내리신 거예요.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내리시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가지고 광야 생활하다가 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거치고 왕정 시대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사울 왕입니다. 들어보셨죠?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하는 거예요.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왕정 시대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때에는 엄청난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가지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다 하면은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 그 통일 왕국 시대에 다윗 왕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와주시고 그 아들 솔로몬 왕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솔로몬 왕은 마지막 말년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벌 내리겠죠? 심판하겠죠? 그래서 나라를 둘로 쫙 쪼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가 다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들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들여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한 거예요. 남쪽에 있는 유다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BC 586년에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계속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소득의 11조도 바치고 그런 열심을 부리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엄청난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벌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봤죠? 그 벌받는 광경을 아까 동영상으로 보셨죠?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냐면은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그걸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샘플. 여러분 샘플 아세요? 샘플이 영어라 또 모르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네. 견본이란 말, 견본. 예?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 교실에 학생들이 많은데, 말 안 들으면은 샘플로 한 명을, 견본으로 한 명을 선생님 딱 때리면은 다른 학생들이 정신 차리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 중앙에다 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엄청나게 징벌을 내리는 그걸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저런 징벌을 받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지만은 성경을 뭐 글을 배웠다면 성경을 읽고 그랬지만은 왜 그리스도를
배척을 했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예? 그 이유를 아셔야 한다고.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성경에는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 죽으면 전부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 다니지만은 성경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 성경도 교회 다니지만은 뭐 예? 직분도 얻었고 그랬지만은 성경을 정말 얼마나 알고 성경대로 믿고 사느냐. 교회 열심히 다녔어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갈 사람들 많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죠. 영생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듣고 내가 이해가 되고 믿어져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사실을 그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기다렸는데 왜 예수님을 배척을 했느냐. 성경에 초림하시는 메시아와 재림하시는 메시아 메시아의 상이 두 가지로 나타난 거예요. 두 가지로. 초림하시는 메시아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저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돌아볼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니까 보기에 좋겠어요. 별 볼 일 없겠어요. 별 볼 일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경에 의한 예수님의 모양은 풍채가 좋고 통통하겠습니까? 삐썩 말랐겠습니까? 삐썩 말랐어요. 아니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상 딱 걸어놨는데 풍채가 좋던가요? 삐썩 말랐던가요? 그 예수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영혼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육신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아까 그랬죠. 6세기에서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약 600년 동안에 걸쳐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그들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고 있네 또. 우리의 소원은 독립. 독립이란 말이에요. 독립. 어디에서?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거. 육신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셨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을 때. 예?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엄청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로마에다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내야 될까요? 내지 않아도 될까요?
그래 동전 하나 내게 보여봐라. 그 동전 보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 동전의 이 상에는 로마 황제 시제의 상이, 가이사의 상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 동전의 상이 누구의 상이냐? 그러니까 이거요, 가이사의 상입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종교가들 열심히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다고 해서, 화 있다는 말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옥 갈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기분 좋아하겠어요? 죽이려고 그러죠, 막. 그 결국 죽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일 것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다 아시고 미리서 성경에다가 기록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미리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미리서 기록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믿어지게.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봐봐.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 보고 이스라엘 역사 보고 그러면은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믿어지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역사. 역사를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라는 말은 히스 스토리가 합성된 말이라고 그러죠.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냐?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어요. 중간부터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시대라고 했죠.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역사,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인간 역사가 끝날 때까지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 보고 세상 역사 보면 아,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거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2024년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원을 그리다 말은 거예요. 원. 하나님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 사이에 인간 역사를 계획하시고 첫 사람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세상 중앙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두시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누구라고 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면서 1년 기운이 된 거예요. 1년 2년에서 지금 우리는 몇 년을 살고 있어요? 2024년. 이건 2024년이라는 연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누구든지 다 이 연대 써요 안 써요? 다 씁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24년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대가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랬어요. 원래 여보시면 레위기라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이것도 모르면서 앉아계시면 안됩니다. 레위기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 구약 성경이면 예수님 오시기 전이에요 오신 후에요?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 말을 따르지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6장 33절에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가로 열방이 흩어버리다. 열방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 지금 230여 개의 국가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대로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흩어졌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AD 135년에 로마 하드리안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살지 못하도록 전 세계 다 흩어버렸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한다.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 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칼에 죽고 가스실에서 죽고 총에 맞아 죽고 그냥 막 흙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서 몰살시켜 죽고 엄청난 형벌을 받은 거예요. 왜 이런 형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척한 그 대가예요. 이게.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랬지만은 왜 그리스도를 배척을 했느냐? 그 이유는 육신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지금도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만 자기 영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하나님은 먼저 영혼이 구원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집에 뭐 걸어놓은 족자라든가 이런 데 보면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 말씀을 요한삼서 말씀을 딱 걸어놨죠. 그런데 뭔 말씀 때문에 갖다 걸어놓은 줄 알아요? 범사에 잘 되고. 근데 그 앞에 좀 빼먹으면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 영혼이 잘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 문제만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대가로 전 세계에 흩어진 겁니다. 미리서 다 예언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땅이 황무해질 것도 그리고 성읍이 황폐해질 것도 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흩어지고 황폐한 땅, 환란받던 민족, 그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왜 다시 회복시키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왜 회복을 시키시느냐? 그 이유가요? 예, 여기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보이신가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길게 읽었지만은 요약을 딱 한다면은 왜 너희를 각국에다가 헤쳐버린지 아느냐? 너희의 행위, 그리스도를 배척한 행위. 그래서 열국이 헤쳤다. 그 열국이 헤쳐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런데 그들이 전 세계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오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째서 그렇게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졌죠? 하나님 그거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다 이제 세상 역사가 끝날 무렵이 되면은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돌아오게. 세상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보셨던 여기 보면은 돌아오게 한다. 그러면 돌아오게 한다는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를 살펴보고 확실히 증거가 있으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 이사야 43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지금까지는 예, BC 6세기에서부터 20세기 20세기 중반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됐는데요. 이제 2600년 동안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북방의 길을 놓으라. 남방의 길을 구려지 말라. 그러면 동서남북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지도를 한번 보세요. 빨간 점이 보이시죠? 여기가 세상 중앙이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독립이 되면은 동쪽과 서쪽에서는 돌아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 문제가 생길 곳을 미리 사하신 거예요.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오지 말라. 왜? 북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못 돌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그랬어요.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오지 말라. 그러면 아까 이사야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면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이사야 성경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2700년 전에. 27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흩어졌다가 돌아오는데 북방과 북쪽과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문제가 될 것을 아시고 북방 세력에게 남방 세력에게 놓아라 구려오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북쪽이죠. 남쪽이죠. 이쪽은 동쪽이고 이쪽은 서쪽이에요. 그런데 북방위를 놓으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쭉 올라가니까 여기 보입니까? 눈이 좋으신 분만 보일 것 같은데 여기 뭐예요? 북방위 보니까 모스크바가 보이는 거예요. 모스크바. 지금 현재 러시아의 수도. 남쪽으로 여기 이스라엘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여기 에티오피아가 보이죠. 여기에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들도 돌아오는데 못 돌아가게 붙잡을 거 아시고 구려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2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사는 20세기, 지금은 21세기죠. 20세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중앙일보 1971년 4월 5일 신문인데 박해 속에 소련 유태인 320만 명 귀향 염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320만 명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돌아가기 싫어해요?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 염원이요, 염원. 귀향 염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가려면 세금 내라, 세금.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인두세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놓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노임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지 그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이것 보세요. 이것도 73년 4월 21일 중앙일보인데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그랬죠.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풍년들게 해가지고요. 밀이 엄청 많이 생산되고 남아돌아요. 밀이. 농산물이 막 남아돌아가지고 잉여 농산물이 많아요. 그런데 러시아 땅에는 소련 땅에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배고프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련에다가 우리가 식량 밀을 줄 테니까 그 대신에 유대인 이민세 대신 이 밀 받고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라 그 이야기요. 그래서 이 소련배에 보면은 유대인을 소련배에서 내리고 소련배에다가 미국의 밀을 싣고 있는 광경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을 준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왜 미국이 이 난리요? 미국 사람들이 밀을 주고 유대인들 돌아가게 하죠? 그 이유가 뭐죠? 그런 의미 안 생겨요? 생기죠? 또 여기도 봐요. 미소 인권 문제 논란 타결 1974년 10월 20일 신문인데 미국 무역상 최고국 대우를 해주는 대신에 소련은 유대인 이민을 허용해라. 그래서 이게 타결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가게 붙잡는 것은 이건 인권 탄압이다. 미국 인권 문제 많이 부각시키잖아요. 소련은 내정 간섭이다. 그래서 대결을 하고 있다가 미국이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무역할 때 최고국 대우를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이 돈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돈이 많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최고국 대우를 해줄 테니까 유대인 이민을 허용해라 해서 그 문제가 타결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미국이 이러냐고요, 미국이.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유대인의 미국 경영.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주요 세력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 아세요? 미국의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들이 미국 정치, 경제, 문화 다 꽉 잡고 있습니다. 미국을 다스리고 있는 세력이 유대인 세력이라고 해요. 미국은 유태인이 지배한다. 미국은 누가 지배하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유태인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또 보세요. 소련 유태인 40만 명 출국 허용. 아까 71년도 신문이었는데 이 신문은
1985년이니까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소련 유태인 40만 명 출국 허용, 그 말은 하나님이 북방 이익을 놓으라 그랬는데 놓았습니까 안 놓았습니까? 놓았잖아요. 북방의 일을 놓아라 그랬는데 놓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프랑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온다고 하니까 프랑스가 비행기편 제공한대요. 북방의 일을 놓으라. 정확하게 이루어지잖아요. 27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기는 20세기 와서 이루어진 거예요. 소련 유태인 본국 대이동 1990년 6월 21일 북방의 일을 놓으라. 그 말씀 그대로 탈려요. 그래서 다 돌아와요 지금.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전쟁 일으켜가지고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또 남방이 이르기를 구려지 말라. 근데 그 아까 남방이 어느 나라였죠? 이디오피아. 이건 1985년 신문인데 검은 유태인 출 이디오피아 현대판 엑소더스. 검은 유태인. 저 이디오피아에서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살면서 햇빛을 받고 그래서 피부가 검은색이 됐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옵니다. 이게 돌아와요. 세계 이목근 이스라엘 모세작전. 그런데 이 돌아오게 하다가 비밀 누설 싸고 정치 문제로 비화, 그래서 한때 중단됐는데 다시 다 돌아옵니다. 에디오피아 유대인 제2 엑소더스. 1991년 신문이죠. 유대인 탈 에티 작전. 그래서 오퍼레이션 솔로몬 작전. 하물기를 가지고 가서 하물을 실어 온 것이 아니라 검은 유대인들을 다 실고 온 거예요. 북방의 길을 놓으라. 남방의 길을 구려오지 말라.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동방의 길을 구려오지 말라 그랬으면 그거 틀렸잖아요. 근데 북방의 이르기를 남방의 이르기를 동쪽과 서쪽에서는 독립되었다고 하니까 다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 비행기 보잉 747기 의자 다 뜯어버리고요. 사람을 콩나물 시루처럼 빡빡이 실고 왔는데 보잉 747기에 승객을 몇 명을 태웠습니까? 여기 보니까 엄청 많이 1087명을 태웠어요. 세계 신기록이요. 세계 신기록은 어디에 기록돼요? 기네스북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스라엘에 유대인 몰려든다. 이 신문을 보면 성경 보고 이 신문 보면 아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럴 걸 아시고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는데 에덴 동산처럼 가꾸어 놓을 것을 또 미리서 구약 성경에 예언을 했어요. 아, 보시죠. 에스겔 36장 34절에 보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성경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그런데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언제 에덴 동산같이 되었습니까? 지금이요. 지금. 지금. 이런 황무지 풀 한 폭이 없는 이런 땅이 에덴 동산이 될 것을 26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땅을 1921년 이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천막을 치고 정착촌을 만들어가지고 그 황무지를 한 뼘씩 옥토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끌어다가 나무를 심고 말이죠. 이런 황무지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물을 끌어다가 수로를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물을 뿌려가면 농사짓잖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에덴 동산처럼 다 되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졌어요. 포도 송이 좀 봐봐요. 얼마나 큽니까 이게. 불모지에서 바나나 감귤 생산을 하고 예?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황무지가 지금 가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런 황무지가 수십 년이 지나서 지금은 이렇게 변했다고요. 예?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황무지 일구와 적과 꿀을 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낙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봐봐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한 나라인데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 사해바다가 있죠. 여기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요르단강. 여기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면 사는 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흘러 흘러 사해바다로 들어가면은 사람이 죽어요. 죽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요단강에 있는 물고기 같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는 데만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 놀러나 다니고 자기 영혼 문제 생각도 않고 죽으면 뭐 끝나지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은 어느 날 죽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 영원한 죽음.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고 야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성경 배워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거 알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원 받으면 천국 간다는데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은 진리를 찾는 물고기처럼 거슬러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로 퐁당 들어가면 살아야 죽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도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주 환난을 받고 이 세상에서 없어진 듯 됐던 그런 나라가 강국을 이룬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여보세요. 미가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이 미가서 성경도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 아시죠? 여기 수양강까지 왔다 간 사람이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경에 여호와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구약성경에서 그날이라는 말은 주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그날에는 내가 하나님이 전은자를 모으며 전은자를 모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은자라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전은자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은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름발이죠. 구약 성경은 믿는데 신약 성경은 안 믿어요. 절름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자라고 했어요. 저는 자. 쩔뚝쩔뚝 저는 자. 그 저는 자를 모으며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범죄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다시 다 모은다고 그랬어요. 쫓겨난 자. 범죄함으로 해서 전 세계에 쫓겨났던 자들을 모아서 환난을 받게 했잖아요.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전부 모아드립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고 난 뒤로 전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우리 조국이 독립됐으니까 돌아가자 해서 그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 시오니즘 운동인데 동쪽과 서쪽에 있는 미국이나 또는 아시아 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됐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북쪽에 러시아 땅에 있는 유대인들, 이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을 것을 미리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고 했어요.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됐는가 안 됐는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또 스가랴 12장 6절 이것도 구약성경입니다. 그날에 마지막 때 내가 유다 두목들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그 두목들로 정치가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나무 가운데 하루밖에 아니야. 나무 가운데 하루. 나무하고 하루. 나무가 아무리 많아도 하루뿌리 나무 다 태울 수 있죠. 나무 가운데 하루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곡식단이 아무리 커도 횃불이 딱 붙이면은 곡식단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가운데 하루는 이스라엘, 곡식단 사이에 횃불 이스라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말씀 보면 분명하죠. 그들이 유다 두목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서 둘러싸고 있는 국민들이 어떤 국민인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회교국가들이에요. 회교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이스라엘과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는 회교국가들. 그들을 다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이런 말씀들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586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멸망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후 생일을 사시고 유대인들에서 죽임을 당하고 70년에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에서 유대인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을 내불고 135년부터는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 이후에 동로마, 페르시아, 터키, 십자군, 이집트, 오스만, 터키, 프랑스, 영국 계속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있습니까? 2600년 만에 독립한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독립한 나라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적이에요, 기적. 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는데요. 그 다음날 5월 15일날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 쳐들어갔죠. 어디서 굴러먹다 온 것들이 여기다 나라를 세워? 그러면서 쳐들어왔어요. 15일날. 그런데 아랍 국가 다섯 개 나라 인구만 또 4,500만 명. 이스라엘은 이제 국가 세웠기 때문에 64만 명. 인구 대비로 따지니까 한 명하고 70명이 싸운 거예요. 한 명하고 70명이 싸웠는데 한 명이 70명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기적이죠. 그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이 깜짝 놀랐죠. 두 번째 2차 중동전쟁 역시 이스라엘의 승리. 두 번이나 유대 그 이스라엘 국가들이 회교 국가들이 패배하고 나니까 세 번째는 저 이집트의 나스르가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 전부 연합을 해가지고 14개 나라가 인구만 또 1억 5천만 명. 그래가지고 이번에야말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중해에다가 완전히 쓸어 넣어버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죠. 저 소련에서 군사원조를 가져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니까 세상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이제 이스라엘 독립하는가 싶더니 이스라엘 망하겠구나.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해가지고 6일 만에 전쟁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세르 대통령은 화병 나가지고 죽었습니다. 4차 중동전쟁도 이스라엘 승리.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강국이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전쟁 그 결과 봐봐요. 하마스 그 사람들은 많이 죽었죠? 이스라엘 병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죽어요. 지난번에 통계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뭐 천여 명인가 죽었는데 거기는 3만 명 죽었더라고. 보세요. 이게 이슬람 국교 분포입니다. 이 붉은색이 전부 회교 국가들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는데 하얀 표시로 되어 있는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확대해야 좀 보일동 말동하죠.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 나무단 사이에 화로, 곡식단 사이에 횃불이란 말이에요.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니 다 이겼잖아요. 전쟁에서 다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면전 못해요. 그게 6.1 전쟁 보도 내용이고 예루살렘 탈환했다는 거. 전쟁 후에 이스라엘하고 아랍 포로하고 포로 교환하는데 6명하고 1155명 포로 교환했고 6명하고 4500명하고 포로 교환했어요. 또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스라엘 살리트 상병 하나를 구하려고 1027명하고 맞교환을 한 거예요. 한 명 대 1000명. 그런데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을 했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할 것이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다윗의 별은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있죠. 미국의 행정부 유태인 손에 놀아난다. 백악관을 소나기에 쥐고 있는 것도 유태인입니다. 은행왕 데이비드 록펠러 유대인이죠. 1800만 유대인 세계를 쥐었다 폈다. 강국을 이뤘습니까 안 이뤘습니까? 이외에도 엄청 많아요. 그런 자료들 보려면 시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흩어졌다가 돌아와서 강국을 이뤘는데 이런 일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마태복음 2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세요. 32절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성경에 예레미야 24장 5절에 보면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모아 좋게 할 것이라. 유대인들을 무화과나무 좋은 무화과로 표현하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악한 무화과 됐죠.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시죠? 무화과나무는 다른 나무들은 꽃이 피고 막 열매 맺어도 무화과나무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싹이 나면서 잎사귀와 열매가 그냥 뿡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와, 봐봐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꽃이 피어가지고 이제 거의 시들시들하고 있는데 이게 무화과나무인데 뭐 잎사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화과나무예요. 예? 보세요. 이게 무화과나무인데 이스라엘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다른 나무들은 다 꽃이 피고 그런데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없는 듯 했던 그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면서 잎사귀가 나면서 열매까지 쫙 나오는 이런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부분의 식민지 국가들은 전부 뭐요? 해방됐죠. 1945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시나 봐. 이스라엘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다고요. 이것만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 독립한 날입니다. 지금부터 76년 전에 독립한 나라란 말이에요. 예?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지고 잎사귀를 내면, 잎사귀를 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잎사귀를 내면 무엇이 가까운 줄을 안다고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여름이 가까워졌다니까 무더운 여름 이것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름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성경의 여름은 추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추수 때.
그리고 그 추수 때는 세상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잠언 6장에 보면은 게으른 자여 개미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을 때,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먹을 것하고 양식은 동격이요. 여름과 추수 때는 동격이요. 맞아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는 말이나 추수 때 양식을 추수 때 모은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이해 안 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 가지만 있으면 그러죠. 또한 잠언 10장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여름에는 부지런히 곡식을 거둬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 때니까. 여름에 거두는 자, 추수 때 거두는 자, 지혜로운 아들이나 여름에 자는 자,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맞습니까? 그런데 이 여름은 추수 때인데, 추수 때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빨간색 읽어봐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러니까 이 여름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름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이제 세상이 거의 끝나갈 그런 시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스라엘 독립해가지고 이제 강국을 이루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강국을 이루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메시아는 초림하시는 메시아, 재림하시는 메시아 있다고 그랬죠. 초림하시는 메시아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고, 그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일을 다 하시고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을 다시 데리러 오시는 것이 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림을 받죠. 그게 바로 이제 휴거라운 거죠. 좀 이따 이제 볼 건데. 그래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마지막 시대라고는 구체적인 증거가 첫 번째가 뭐요?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스라엘의 강국을 이뤘다는 겁니다. 가장 구체적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76년 전에 독립했고 지금은 강국을 이뤘어요.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도 성경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오시고 계시는가요? 지금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 좀 늦게 오셔야 되겠죠? 지금 오셔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언제까지 오래 참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오시긴 오시는데 지금 거의 다 문 앞에, 곧 문 앞에 이렀어요. 문 열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천지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늘과 땅은 없어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첫째 하늘, 첫째 땅은 반드시 없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는 첫째 하늘,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다도 있지 않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재창조되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그 천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스라엘 강국인데,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여쭤봤어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죠. 여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 징조 아시죠? 예.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징조요? 비올징조. 그러면 뭐 하죠? 빨래도 걷어드리고 장독대도 덮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징조를 보면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대답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의 미혹.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거 봐봐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죽었어요. 현재 국내엔 자칭 예수가 몇 명이라고요? 오래전 신문입니다. 37명이래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재림예수래. 한국엔 하나님 20명, 재림예수 50명. 이런 자료는 너무 많아요. 이거.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가 뭐예요? 난리. 난리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몇 번 있었습니까? 두 번 있었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다 지나갔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 민족 간의 종족 분쟁. 한민족끼리도 1950년에 전쟁 났었잖아요.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지금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전쟁하고 있습니까? 처처의 기근. 기근이라는 것은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그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기근. 아프리카에서는 뭐 어린아이들이 뭐 몇 초에 하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식량 파국, 인류의 대재앙 오는가. 7초에 어린이 한 명씩 굶어 죽는데요. 예? 이거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21세기 최대 위기는 식량난, 대기근 오나 식량 생산 인구 증가 못 따라가 러시아 침공, 곧 전 세계 식량 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올봄 곡물 파종 반토막, 세계 식량 위기 우려.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징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진. 지진이 옛날에도 있었지만은 얼마나 지진이 요즘 많이 일어납니까? 전 세계 지진 공포에 떤다. 이 지진에 대한 것도 엄청 많았어요. 예, 네팔 지진, 뭐 중국의 스촨성, 예? 터키의 지진 엄청 많이 났어요, 이거.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이 가끔 일어나죠. 포항에서도 일어났고 얼마 전에는 전라북도 부안에서 지진 난 거 아세요? 지진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뭐 지질학자들이 뭐 판 구조가 어떻고 그러는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지진을 일으킨 거예요. 예?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저 졸고 있어. 그러면은 졸고 있으면은 그 어떤 선생님은 너 나와 그러지만은 인자하신 선생님은 나오라고 안 해요. 제군들 여기 책상 때려 교탁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탁 때리는 선생님처럼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예? 곧 이 세상 멸망할 것이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 받으라. 그거 지금 보여주시는 건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20세기, 21세기 와서 지진의 숫자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이거 마지막 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없어요 지금. 불법이 성합니다. 불법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만 봐도 죄가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뭐 간통죄도 폐지해버리고 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뭐 결혼도 하고 이런 세상이 됐으니 불법이 성하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또 한 가지 포함되어 있는데 뭐요? 온역이라고 했어. 온역이 뭐요? 온역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우리 지난번에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요. 마지막 때 징조 온역 코로나 바이러스 19. 예?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일. 이 무서운 일을 영어 성경에는 테러라고 해서 테러. 전 세계 테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테러. 끝없는 테러. 테러, IS. 많죠. 저 미국의 무역빌딩도 그 테러로 인해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에서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래서 소행성이 지구 가까이 와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보도도 되고 그랬죠.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어디쯤 되느냐. 이 연표를 한번 봐보세요. 아담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약 2000년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2000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 몇 년 됐어요? 24년. 약 2000년이 지나고 2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요. 여기를 초세, 여기를 중세, 여기를 말세. 옛날에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아, 예수 믿는 것들은 옛날에도 말세라고 지금도 말세라고 한다. 그런데 그 말세라는 말이 몇 년인데 당신이 살아봤자 몇 년 살았는데 옛날에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요. 기껏 살아봤자 몇십 년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가 말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기요. 여기요. 멀지 않아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죠.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이제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모든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공중에 재림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배우기 전에 우리 운동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저를 따라서 이렇게 어깨를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팔을 끼시고, 좌측으로. 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예. 그 다음에 또 뒤로 한번 해보세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돌려보세요. 반대로도 돌리시고, 예. 그 다음에 어깨를 올려보세요. 고개 돌리기 한번 해봅시다. 고개를 돌려보세요. 어깨를 올리고 돌려야 됩니다. 반대로 돌리시고, 예. 그 다음에 어깨를 내리세요.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 레, 올, 레, 올, 레, 올, 레. 아. 좀 시원합니까? 예, 박수 세 번 시작.
집중이 잘 안 되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세 번 시작. 어제 저녁에 한 번 빼기 했는데 제대로 못 했죠? 이번에 한번 해볼까요? 한번 빼는 겁니다. 제가 말 몇 번 치자고 했을 때 하나를 빼는 거요. 박수 세 번 그러면 몇 번 쳐야 돼요? 이렇게까지 알려주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박수 세 번 시작. 그래도 저쪽에서 틀리네. 한 번 뺀단 말이에요. 자, 박수 두 번 시작. 박수 한 번 시작. 예, 잘 안 들리셔서 그럴 거예요. 예. 자, 이제 성경 찾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찾겠습니다. 4장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장 16절 4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 찾으신 분들은 성경 보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 보세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강림한다는 말은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하늘로서 내려오셔. 그런데 땅에까지 바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공중에 이렇게 딱 오셔요.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착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끌, 휴, 들 것자를 써가지고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예? 여기 보세요. 끌, 휴, 들 거. 휴거. 심판전에 들려간다. 그래서 이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은 이제 구원받는 것은 그걸로 끝이에요. 주님이 공중에 재림은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휴거란 사건이 벌어지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우리 찬송가 168장에 그런 찬송이 있죠. 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그 다음에 뭐죠?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영원히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교회 다녔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니, 아까 보셨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열성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배척했잖아요. 그리고 심판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원받지 못하면 공중에 재림을 하셔도 남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죠. 그러려면 잘 들어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죠. 비밀은 예?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인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 변화돼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쫙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도 아프지도 않고 뚱뚱했던 사람도 뭐 뚱뚱이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못생긴 사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변화되어서 가니까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 두 여자가 배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 구원받았고 한 사람 구원 못 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데려간다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매를 간다는 것은 주방에서 일하는 거예요. 옛날에 매 갈아서 식사 준비했잖아요. 주방에서 시어머니와 네? 며느리가 음식 준비하다가 시어머니는 구원받는데 며느리가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시어머니 사라져버려요. 반대로 며느리가 구원받았고 시어머니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며느리가 사라지고 시어머니 남는 거고. 누가 보면 17장에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어떤 때는 낮에, 어떤 때는 밤에, 어떤 때는 아침과 저녁에 매를 간다는 것은 아침 저녁에 식사 준비하니까. 이것만 봐서도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도 설명할 수가 있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낮이면은 저 반대쪽 미국이나 저 남미 쪽은 어때요? 밤이죠. 지구가 둥그니까 태양이 비치면 이건 낮, 뒤에는 밤, 양쪽 사이드는 아침과 저녁. 그러니까 밤과 낮, 아침과 저녁에 지구상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싹 느닷없이 사라지는데요. 예, 어린 아이들은 그냥 사라져요. 어른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 그대로 남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휴거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 땅에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큰 자동차를 몰고 가는 운전기사가 구원받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그 차가 지멋대로 가다가 그냥 막 받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사고가 일어날 거고 또 예, 비행기를 조종하고 가는 그 조종사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반드시 비행기는 두 사람씩 그렇게 그 부조종사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휴거에 대한 내용을 그 만든 영화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부인이 구원을 받고 아들과 함께 구원을 받고 자기 남편이 비행기 조종사인데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데 구원 안 받고 비행기를 조종하고 가는데 느닷없이 비행기 안에서 일부 사람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갖고 자기 집에 가니까 자기 집에 부인도 아들도 없어져버렸어요. 불행한 사람이죠. 잠깐 한번 보실래요? Somebody's getting sleepy. You wake my passengers and you'll be serving them coffee. We're only pulling up. Ready for coffee, guys? Oh, absolutely. Black for me. Right? Yeah, same for me. Thanks, Abby. Check the yaw damper. Is everything okay? It's my husband. He's disappeared. Honey, have you seen the kids? Oh, I'm sleeping. Where are they? Where are all the people? Help! Are you okay? My grandparents, I can't find them. They were sitting.
airplane. People are probably in the lab. I'm telling you, they're not here. They're not anywhere. Okay? Their shoes, their clothes, their glasses, crazy. They're all left behind. The people are gone. My baby! They haven't gone far. Please, just take your seat. Daddy, help me, please. Sit down. We'll find them. Not me next! Irene? Honey? Rainy?어리석은 사람이죠? 성경 던지면 어쩔 건데. 아내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탁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남겠죠?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80억 인구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부가 이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세계 그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보셨던 그 연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기서 공중 재림, 주님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데, 7년 환란은 세계 정부가 출현을 하고, 그리고 이 세계 정부를 다스리는 통치자, 그를 성경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해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 그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에 짐승이 나타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7년 환란 동안에 있을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와서 다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멀지 않아서 곧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있을 일을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요한계시록 13장을 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 1절 보겠습니다. 빨리 찾으신 분들은 찾고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어제 저녁에도 약간 설명을 들으셨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본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 이 말은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앞으로 7년 환란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는 상징적 표현을 표현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이런 짐승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 달린 짐승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은 구약 성경에 풀이해 놓은 성경하고 짝을 맞춰봐야 돼요. 그러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오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나왔고 해석을 해놨어요. 다니엘서 7장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그랬어요.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걸 설명해 주신 말씀이 7장 17절이에요. 그 네 큰 짐승은 네 뭐라고 했어요? 왕이라. 그러니까 짐승은 왕이에요. 왕은 통치자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여기서도 바다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는 어디에서 일어날 것이로 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 돼. 그러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가 탄생할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 겁니다. 여기 보면 바다에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이것을 해석해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짐승 적 그리스도예요. 그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이 여겨. 그 말은 마치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짐승도 곧 죽게 되었다고 했는데 살아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어요.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용. 용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특히 중국 사람들은 용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용을 숭상하고 용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사탄인데, 용이 요즘에도 뭐 용 꿈꿨다 그러면은 뭐 좋은 일 생긴다고 하는데 좋은 일 생길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좋은 일. 그런데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자, 용은 이 세상 사람 좋아하는 용은 사탄 마귀예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뭐라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마귀. 이 사단 마귀는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이 마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게 마귀요. 사단 마귀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용에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죠. 사단 마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죽은 듯 했는데 살아났단 말이오.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 42달이라는 것은 7년을 절반으로 딱 나누면은 42개월이요.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렇습니다.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전 세계가 하나로 되고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가면은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사람들을 완전히 컴퓨터에 의해서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성도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죠. 대한민국 사람은 그때 구원 못 받아요. 요즘에 뭐 구원받는다고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열심히 부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 전부 가짜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속았다는 것을 알고, 적그리스도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순교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 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그 전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 그러려면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화 운동이 전개되는 거예요. 세계화. 세계화 들어보셨죠? 세계화.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경제적으로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부터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죠. 오래전에 열나라의 부가 미국과 소련, 미소와 겨룬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경제적인 수단으로 정치적 통일을 이룩하자.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가 만들어지고 WTO라고는 세계 무역 기구, 그다음에 FTA 이런 것들이 전부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세계화 운동입니다. 여기도 함께 풀어야 할 인류의 숙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의 세계. 하나의 세계요.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하나의 세계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의 세계가 됐어요, 지금. 글로벌 세계라고 하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 정부를 수립합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인데,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 이방인들로부터 그 환란과 핍박을 받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을 이제 복수하겠다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두 가지 사상이 있죠. 이방인 복수. 이방인을 복수하려면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을 해야 돼. 그래서 세계 통일주의, 이방인 복수주의, 두 가지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럽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로 되어 가고 있어요. 명실상부한 통합 이루는 유럽인의 꿈 실현 앞장. 그래서 유럽은 가보면은 나라가 국경이 다 있어도 그냥 무슨 여권 조사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사 통과해요, 전부. 돈도 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프랑스에 가려면 프랑으로 바꿔야 되고, 독일에 가려면 마르크화로 바꿔야 되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에는 하나의 화폐로 다 통합되어 있어요. 유럽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유로화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로. EU 유럽 대통령 추진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준비죠? 글로벌 시대, 지구가 모두 공장, 시장, 세계 경제, 국경이 있다 없다. 국경이 없어요. 하나의 세계. 살아남으려면 국적을 버려라. 국적. 국산품 애용운동 이런 건 요즘에 들어봤어요? 그런 거 했다가는 살아남들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각 족속, 각 방언, 각 나라를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다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그 기업체들 있잖아요. 예? 외국 사람들이 샘성이라고 하는, 샘성, 삼성. 외국 공항에 가면은 삼성 뭐 TV 같은 거 다 있잖아요. 저 삼성이라는 그 회사가 한국 회사라고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국적을 잘 안 밝혀요.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국적을 버려라. 외국에 가보면 삼성, 뭐, LG 많이 보셨죠? 아파트에 보는 시래기에 보면 거의 다 LG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LG가 한국 회사인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계화입니다, 이게. 인종, 국적 안 따지는 것이 세계화. 그 옛날에는 지금부터 한 뭐 한 4, 50년 전만 해도 외국인들 보면 그냥 뭐 원숭이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였는데, 지금은 외국인이고 뭐고 외국인하고 결혼도 하고 외국인과 함께 하나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각 족속, 각 방언, 각 나라를 다스릴 그 권세를 맡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준비가 다 돼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국적 기업, 여러 국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주로 유대인들 기업. 다국적 기업이 세계를 움직인다. 세계의 시장은 하나. 시장 개방이 전부 하나의 세계죠. 전부 개방하는 거예요. 예. 남미도 유럽처럼 대통합하자, 아시아도 통합하자, 단일 민족 통념 깨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외국인들하고 결혼해서 다문화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도 하나로 통합하자. 너희가 믿는 종교나 우리가 믿는 종교나 다, 예?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해서 좋은 곳에 가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손 잡자 해서 목사가 뭐 절에 가서도 설교하고 스님이 예? 성당에 가서도 설교도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게 보이죠? 이게 바로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적그리스도 운동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단일화폐, 단일경제권, 지구촌 통합 세계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다스리가느냐, 이렇게 다스린대요.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 짐승의 우상이, 예,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우상이 뭐냐? 짐승의 우상이 곧 컴퓨터입니다, 이게. 예? 이 그림 한번 봐봐요. 이게 오래전 잡지에 나온 건데, 보세요. 말하는 우상.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나온 거예요, 이게. 최근 미국과 일본은 관민합동으로 인공지능을 갖는 슈퍼컴퓨터 개발 계획을 세워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생각하는 컴퓨터 출현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면서 만능의 신 컴퓨터, 만능의 신이에요. 컴퓨터 가지고 전부 다 해요. 컴퓨터 가지고 이 세상을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컴퓨터 없으면 못 하잖아요. 요즘에 컴퓨터 못 하는 노인들이나, 예? 여름에 그냥 더운데 버스 기다린다고 버스 정류장에 있고 차 은행에 다니고 그러지.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로 다 해. 예? 옆에 버스 정류장 옆에 시원한 카페에 앉았다가 버스가 올 정 와서 문 열면 얼른 나와서 톡 타고 들어가고 누가 저 택시 잡는다고 거리로 나가지고 막 손들고 이런 거 않잖아요. 카카오 택시 딱 부르면 자기 발 앞에 택시가 와서 딱 대기하고 있죠. 이런 게 전부 컴퓨터에서 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런데 이게 82년도 조선일보인데 82년 12월 24일 조선일보인데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21세기는 컴퓨터가 지배하는 사회다. 이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 유대인이죠. 21세기. 예? 짐승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말하죠. 그래 옛날에는 그 저 호텔 같은데 들어가는데 사람도 없는데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 나가면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죠? 신기해서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컴퓨터 칩이 들어가 있어요. 컴퓨터 칩. 엘리베이터 타면은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몇 층입니다. 그 안에다 컴퓨터 칩을 넣는 거예요. 그 컴퓨터 칩을 이제 사람 몸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그게 666표 받는 거죠. 그거 없으면은 경제 활동을 못 해요. 매매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 하게 해요. 경제 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다 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건은 구원받은 사람이 사라진 뒤에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정부를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컴퓨터를 가지고 다스리는데, 예, 요즘에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요. 666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컴퓨터 칩을 집어넣는 건데, 사람 몸에다가 집어넣기 전에 물건에다가 컴퓨터가 읽는 바코드를 집어넣었었죠. 여보세요. 물건에다가 이런 바코드 집어넣었잖아요, 이거. 666표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 자릿수는 국가번호, 제조업체 번호, 제품번호, 도용방지번호. 가운데 있는 이 막대기, 이 컴퓨터는 이진법에 의해서 0과 1밖에 못 읽어요. 그 막대기 굽기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 이게 666이에요. 컴퓨터가 읽는 6입니다. 666. 줄무늬 바코드는 666이다. 근데 이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입력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QR코드죠. 이보다도 더 많은 정보. 거기는 동영상까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666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이것도 유대인들이 666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다 허용을 해놨어요, 이거. 그래서 이런 물건, 가자 같은데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가자 샀으면은, 물 샀으면은 이거 있는 거 없는 거 봐봐요. 다 붙어 있어요, 이거. 컴퓨터가 있는 숫자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바코드 나온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렇게 넣는다고 그러는데 칩 하나 넣으면은 끝나게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이제 컴퓨터가 다스리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걸 가리켜서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인공지능. 보세요. AI. 많이 들어보셨죠? AI. 예. AI라는 말은 인공지능이라는 뜻이에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약자예요, 이게.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지구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 인공지능 가지고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컴퓨터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한 대씩 다 갖고 있잖아요, 지금.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다니면은 어디 가서 뭘, 예? 어디로 지나갔는지, 뭘 사먹었는지, 그거 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한 것 추적하면은 전부 다 나타나요. 옛날도 아니죠. 지난 코로나 시대에 바이러스를 퍼뜨린 사람, 역학조사 하면은 어디로 다녔는데 다 알던가요, 모르던가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실험을 다 해본 거예요. 스마트폰 등장 10년 만에 50억 명이 스마트폰 사용한다. 오래전입니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 때문에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이 말이죠. 사람처럼, 예? 뉴스도 하는 인공지능 그 아나운서도 나오고, 인공지능 의사도 있고, 수술도 하고, 인공지능 판사도 있어요. 판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진짜 사람들은 일자리를 다 잃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지급되는 것이 바로 기본 소득. 예? 먹고 살 만한 기본 소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으로 줍니까? 표로 줍니까? 표. 표 받지 않으면 못 받아. 그러니까 코로나 때 현금 받았어요? 카드 받았어요? 카드로 주잖아요, 카드. 카드 속에 칩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어디 가서 샀는지 다 알아요. 그거 보면 인공지능의 힘이 세지면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지구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다.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대라니까요. 인공지능은 악마를 소화하는 일이다. 향후 2045년 인공지능으로 4개의 계급 사회로 바뀔 것이다. 서울대학교에서 2016년에 발표 자료가 나왔는데 이렇게 인공지능의 그 한 1% 사람들만이 세상을 지배하고 99%는 난민 수준이 된대요. 기본소득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지. 산업혁명으로 직업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지문인식, 안면인식 기술로 전 세계 통제 가능. 회사 주인 입장에서 최고의 선물인 인공지능 로봇. 그 사람처럼 만들어요. 보세요. 사람처럼 생겼죠. 이거 인공지능이요. 심지어 마치 사람들이 하듯이 표정이나 목소리, 대화 내용 등 종합해 여러 사람, 어떤 사람인지도 평가합니다. AI가 질문하면 다 대답해줘요. 예?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고개를 가볍게 좌우로 돌리며 무엇인가 관찰하는 듯한 표정. 20억 개 일자리 사라집니다.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지난 하버드 졸업식 축사에서 국가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성경대로 되잖아요. 기본소득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전자화폐를 수령하려면 칩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지들도 스마트폰으로 다 이체해 주는 거예요. 각 나라 종이돈이 없어진대. 과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거 표 안 받으면은 굶어 죽어야 되는데. 완벽한 통제 국가가 실현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뉴스는 한번 봐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전까지 뉴스를 진행한 인간 앵커 김주아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만 존재하는 AI 앵커 김주아입니다. 이 화면으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인간 기자, 민경영 기자와 함께 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실제 김주아 앵커를 만나고 왔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자세히 비교해봐도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뉴스를 진행하시는 거죠? 네, 저는 실제 김주아 앵커의 모습이 담긴 영상 10시간 분량을 학습해 탄생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목소리, 말투, 표정, 입모양, 동작 정보를 꼼꼼하게 익히는 이른바 딥러닝 과정을 거친 건데요. 새로운 뉴스 원고를 받으면 배운 것들을 응용해 실제 김주아 앵커와 똑같은 모습으로 뉴스를 진행할 수 있죠. 사실 이미 한 달 전부터는 저희 MBN의 온라인 뉴스를 담당해 주시고 있잖아요. 보시는 분들의 평가는 어떻던가요? 제가 데뷔한 지도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지난달부터 온라인상으로 하루 4번씩 주요 뉴스를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를 본 시청자분들께서 신기하다서부터 소름끼친다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실제 인간 앵커와 예, 여기까지만 봅시다. 소름끼치죠? 이제는 아나운서도 이제 AI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일자리 다 잃게 되면은 기본소득 얻어먹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고 살다가 7년 끝에 가면은 마지막 이 세상이 끝장나는 전쟁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 전쟁은 핵전쟁입니다. 핵전쟁. 그리고 핵전쟁은 3차 세계대전인데 3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마지막 핵전쟁이 어떻게 일어난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죠. 에스겔 3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성경도 구약 성경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노스와 메섹과 두바랑 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노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설명을 들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전쟁을 말씀하셨는데 마곡 땅에 있는 곡, 마곡이라는 곳에 곡이 있어요. 이것은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에 야베스 아들들 중에 마곡이라는 아들이 있죠. 그 지금 현재 흑해 부근에 가서 살았죠. 그들의 후손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살면서 거기에 있었던 그들이 이제 그들에 의해서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 땅이죠. 그래서 마곡 땅에 있는 곧 설명을 해주셨죠. 노스, 메섹, 두발. 노스, 러시아를 R-U-S-S 노스라고 합니다. 메섹은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의 옛 지명이에요. 메섹이 변해서 모스크바가 된 겁니다. 두발은 두바리스탄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노스, 메섹, 두발 전부 다 통틀어서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읽을 때 마곡 땅에 있는 곧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그러면은 러시아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이렇게 통틀어서 러시아로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죠.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러시아야 노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그 말은 러시아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러시아를 대적해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러시아를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를 하나님이 끌어내가지고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옛날에는 싸울 때 방패를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대들을 이끌어내는데 그때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나와있죠. 그런데 1935년에 북코를 이란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러 갈 때 연합해서 치러 가는 나라가 이란, 구스, 이디오피아, 붓, 니비아, 영어 성경에는 니비아로 다 나와 있죠. 고멜은 저 동유럽에 있는 민족입니다.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족속은 터키족을 말하는 거죠.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러시아가 대장이 되어가지고 여기를 치러 와요. 메섹, 두발, 노스, 러시아죠? 고멜, 그 다음에 도갈마, 터키족, 바사, 이란, 붓, 리비아, 구스, 이디오피아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 치러 오면은 이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항마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보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아까 북방이 이를 노라 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북방이 어느 나라였어요? 러시아였죠. 아까 보셨잖아요. 그 러시아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빨간색 같이 읽어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다. 누가 치러 와요? 러시아가 치러 온다는 거예요. 고가 러시아야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어다가 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 전쟁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은 그 전쟁을 주관하고 있는
천사를 천사들에게 놓아주라고 하면 전쟁 나는 거고 붙잡으면 전쟁 안 나는 거고 이 세상에서 전쟁 나고 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 소관이에요. 이게 하나님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가 메시아야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려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너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가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런데요. 내가 또 원역과 피로 그를 국면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스라엘 치러 가면은요.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고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는데 심지어 100근짜리가 떨어진대. 100근짜리가. 그럼 100근짜리 맞으면 다 박살 나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가면은 러시아는 그날에 이제 제삿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9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러시아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빨간색 같이 읽어봐요.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리라. 그래서 러시아를 비롯해서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터키족 이런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치러 갈 때에 전부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인데 핵이 만들어질 것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스가랴 14장 12절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죠. 이스라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섰을 때 살이 썩는다. 사람이 죽어가지고 누워있을 때 살이 썩지 어떻게 섰을 때 살이 썩어요. 그런데 핵이 터지면 섰을 때 녹아내립니다.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거죠. 이것은 핵이 만들어질 것을 성경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날에 핵이 터졌을 때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한다는 말씀은 핵이 터져가지고 버섯구름이 쫙 올라가면은 태양광선을 90% 이상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백주의 땅이 캄캄해지죠. 핵이 터졌을 때요. 그리고 멀리서 방사능에 오염된다든지 그러면은 머리가 다 빠져요. 대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86년도 저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에서 핵이 누출됐는데 10일 뒤에 소방수들이 거기 들어갔다 나왔는데 방사능에 오염돼가지고 머리털이 다 빠져갖고 대머리 된 거 신문에 많이 보도됐잖아요. 핵에 오염된 방사능에 오염되면 머리가 빠지거든요. 암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받으면 머리 빠지는 거 보셨죠? 하나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이 그 핵전쟁이 나면은 방사능에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섰을 때 살이 썩어요. 으악하면서 죽어요. 눈이 구멍 속에서 혀가 입 속에서 이렇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생명체는 모두 없어진다. 예? 여기 보면은 태양광선 95% 차단되면 백주의 땅이 캄캄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해봐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핵에 대한 말씀 아니고 뭐예요 이게? 여기 나왔네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갔다 나왔던 그 소방수들의 머리가 대머리 됐어요. 이게.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예? 지구 종말을 가져올 핵전쟁, 세계 핵 보유국 현황, 러시아가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이 핵 만들어졌는데 언젠가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핵탄두 러시아가 가장 많이 갖고, 미국, 프랑스, 중국, 영국,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북한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은 핵이 터져서 불 가운데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심 받으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인간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받은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 없이 맨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팔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했어요. 물로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과 땅 천지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성경 말씀대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이 세상은 반드시 불로 멸망한다 안 한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앙이라고는 한자를 보면은 물과 불이에요. 물과 불. 이게 물이죠? 이게 불이죠? 그러면 이게 뭐요? 재앙제자요. 재앙제자. 재앙제자. 그래서 재앙. 재앙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재앙이. 그러면 재앙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오? 재앙을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재앙에서 건진받으라, 구원받으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그러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몇 번 온다고 약속했다가 겨우 온 사람도 계실 거예요. 그 늦게라도 왔으니까 다행이지. 끝까지 반대한 사람들은 심판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 불로 다 불살라져 버리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재창조를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에 끌려 올라갔다가 다시 재창조된 천년 왕국 시대에 이 지상에 와서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으로 지옥으로 완전히 나누어지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그랬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아 정말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러면은 그 재앙을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잠언 2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슬기로운 자가 돼야 되겠어요?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되겠어요? 슬기로운 자. 시편 14장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거역하고 성경도 배척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불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이시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질투로 변하는 거예요. 불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질투의 하나님. 신명기 4장 24절에는 질투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질투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서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사람이 흑암, 사망, 지옥이죠, 지옥. 왜 지옥의 그늘에 앉냐 그 말이에요.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떤 형벌이 있다는 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 노아홍수, 바벨탑, 이스라엘 역사. 그래서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멸망한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역사 보니까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상담이라도 해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전부 구원 받고 집에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2차 하계 수양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배척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시간들도 피곤치 않고 잘 알아들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